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서초동 살롱에서 아주 중요한 손님, 네. 코너 속의 코너, 피플 인 더 룸. 자, 오늘 빨간 아재라는 이름이시라고요. 아, 네. 자, 들어와 주세요. 어서 오세요. 빨간 아재. 빨간 옷을 입고 들어오, 아니시고. 빨갛지가 않아요. 네, 그러네요. 네. 어, 안녕하십니까. 자, 이쪽으로 앉아주시죠. 네. 어떤 분입니까? 구독자 32만 명을 보유하고 계시다는 요즘 제일 핫한 레드. 레드. 네, 그 빨간 아저씨입니다. 자, 우와. 오늘 저희 더름에 처음으로 오셨는데요. 네. 한번 좀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유튜브에서 정치시사 채널 운영하고 있고요. 네. 더룸이 이번 주 개편이라고 들었습니다. 네네, 맞아요. 네, 개편하자마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시청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야, 영화배우 같으세요. 그러니까요. 아닌데 그 유튜브 화면으로 보는 거랑 실물이랑 좀 다르네요. 그런데 훨씬 나으시네요. 저희가 뭐라고 좀 호칭을 불러드려야 됩니까? 보통 뭐 빨간 아재 또는 아재 이렇게 불러주시더라고요. 아, 빨간 아재, 아재. 근데 왜 네. 빨간 아재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사연이 길어요. 사연이 길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복잡하고 그냥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뭐 유튜브 네. 상징색이 빨간색이니까 네, 네. 눈에 띄라고 그냥 그렇게 이름 붙였어요. 네, 좋습니다. 아주 전략적이신 것 같아요. 네, 자, 빨간 아재 오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재판장에선 무슨 일이? 오, 이거는 두 번째 키워드로 우리가 지금 얘기해 봐야 될 건데요. 자, 이게 무슨 일인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설명을 드리면 지금 재판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가 두 변호사님들도 자주 재판장에 가시겠지만 법조인으로 지금 우리 빨간 아재님은요. 어마어마한 공판을 직접 발로 찾아다니신다고 해요. 특히 조국 전 장관의 공판을 첫 공판부터 50여 차례 방청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궁금한 게 혹시 기억에 남는 공판 어떤 게 있으십니까? 조국 전 장관 공판을 50여 차례 방청한 건 아니고요. 네. 조국 전 장관은 이제 5차 공판 진행이 됐으니까 일가 예, 작년 연말부터 진행됐던 정경심 교수라든지 조범동 씨라든지 네. 뭐 이런 관련 공판들을 방청을 해왔던 거고 굳이 뭐 그동안 진행됐던 관련 사건 공판 중에 기억에 남는 공판이 있다면 이 전체 사건을 아우르는 데 있어서 가장 분수령이 됐던 사건이 조범동 씨 선고 공판이 아니었나 싶어요. 네네. 왜냐하면 조범동 씨 사건은 오롯이 사모펀드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네. 정경심 교수 사건은 사모펀드 관련된 일부 혐의도 있지만 뭐 입시 관련된 네. 혐의라든지 네. 증거 조작 복잡하죠. 관련된 혐의도 있어서 사실은 사모펀드는 전체 혐의 중에 일부에 불과하거든요. 조범동 씨 사건 재판부는 오롯이 사모펀드에 천착을 해서 한 17차례 네. 공판을 진행을 했고 그 결과가 검찰이 주장했던 것처럼 권력형 범죄가 아니다 라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함께 조범동 씨와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업무상 횡령 혐의라든지 네. 또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무죄 취지에 간접적이나마 예,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전체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됐던 사건으로 기억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정경심 교수 공판에 같은 증인이 두 번 검사 측 증인으로 한 번은 변호인 측 증인으로 출석을 했던 증인이 어느 있어요. 어느 분입니까? 그분이? 동양대 조교 김모 씨가 두 차례 출석을 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증인 신문이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고 아니면 저도 또 뭐 그 두 번째 증인으로 채택되는 데 있어서 저도 조금 관여를 했었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더 기억에 남는 공판으로 있습니다. 그래요. 네, 최근에 그 정경심 교수 25차 공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 이 상황에서 이제 일단 김필성 변호사님께서 좀 공판 내용이라든가 네. 아까 말씀하신 증인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그 관련 공판에서 계속 증인 신문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예. 이번에 이제 중요한 증인으로 잘 알고 계시는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 TV에 관련해서 이제 뭐 조국의 개인 사모펀드에 대해서 사실 그 전에도 수사 과정에서 이슈가 있었으니까 예. 관련된 것들을 증언을 하셨고 그리고 좀 이게 중요한데 대검찰청 포렌식 담당 직원 이모 씨가 이번에 나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원래 주신문을 했었고요. 네. 근데 이제 이 증인이 중요한 증인이라서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그 저기 법률 비전문가가 보기에는 뭐 포렌식이나 아니면 뭐 증거 능력 이런 문제들이 좀 덜 중요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법률 갈자에서 매우 중요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뭐 표창장을 위조할 수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도 있었고 네. 사실 더 중요한 것이 뭐 IP 어드레스나 맥 어드레스의 특정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적 이슈에 대해서 집중적인 증인 질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야 지금 이번 공판에 또 이 박효성님 우리 네. 빨간 아재가 직접 참여하셨다는 얘기 들었는데 네. 그 전체적인 법정 풍경을 스케치하면
어떤 대목이 인상적이었나요? 지금 말씀하신 대검에 근무를 하고 있는 이 포렌식 분석관은 한 달 전에 검찰 측에 주신문이 있었고요. 한번 걸러서 한 달 만에 변호인 측 반대 신문이 진행이 된 네. 거거든요. 그런데 네. 검찰 측 주신문 당시에 검찰이 굉장히 현란하게 시연 아닌 시연을 했어요. 네. 뭐 그 위조에 사용됐다는 실제 파일을 가지고 시연한 것은 아니고 PPT로 이미지를 가지고 굉장히 네. 현란하게 네. 시연을 했고 그 자리에서 이 포렌식 분석 보고서를 토대로 전체 위조 과정이다라면서 타임라인까지 공개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주신문만 보면 이 위조의 심증을 굳히는 데 굉장히 기여를 한 주신문이어서 그래요. 이번 반대신문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갔던 반대신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변호인단이 반대신문을 하면서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 분석보고서의 오류 또는 일부 변호인 측 입장에서 보면 왜곡 소지가 있다라는 네. 점까지 지적을 해가면서 반대신문을 네. 해서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느끼기로는 그날 이 법정 안에 공기의 흐름이 바뀌었달까? 이거 사건의 뭐 방향타가 좀 전환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사실 뭐 재판하면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한다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처음에 제기했던 의문이 입증되기 어렵다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 표창장 위조 관련해서는 좀 그런 부분에서 검찰이 좀 패착이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또 하나 조금 얘기될 게 조국 전 장관이 SNS 하는 것에 대해서 재판부가 좀 하지 마시라 자중해라 이런 취지로 말했죠? 네, 좀 특이한 말을 했는데요. 네. 재판부에서 조 전 장관이 당연히 뭐 재판회에서 반론권 행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론할 수 있는데 법정에서 했던 증언에 대해서 현재 조서가 나오지 않은 상태다라면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건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소 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자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자중할 필요가 있다. 법정에서 직접 들으셨죠? 네네. 어떤 맥락으로 이해가 되셨어요? 정확한 워딩은 제가 듣기로는 자중이라는 워딩보다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조국 전 장관이 그간에 지난해부터 진행되어 온 수사 과정에서 많은 언론 보도가 있었고 그렇죠. 그중에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을 근거로 한 인터뷰 네. 이런 기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특히 고려대 지모 교수 인터뷰와 관련해서는 그랬죠. 그래서 굉장히 억울한 입장에 처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본인이 그것을 반론하고 반박하는 차원에서 SNS에 글을 쓴 것이 전부인데 공판 시작하자마자 검사 측에서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이것이 뭐 검사의 실명까지 거론을 했고 또는 참고인 조서도 공개를 했고 이러면서 굉장히 부당한 인신공격을 받고 있다 검사가 이러다 보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는 재판장 입장에서는 그냥 조국 전 장관이 그렇게 반론할 수는 있다라고 전제를 하지만 법정에서 이루어진 내용을 법정 밖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정도의 중립적인 의미로 언급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워낙 언론에 마치 경고라도 받은 듯이 그렇게 보도가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고 계신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군요. 어차피 이제 재판장은 양쪽에 좀 균형 잡힌 시각으로 뭔가 좀 지휘권을 행사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검찰 측에서 강력하게 적극적인 어필을 하니까 여기 대해서 대답을 해주신 걸로 좀 보이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국 전 장관 SNS에 올린 글의 맥락은 이제 물론 재판부에서는 증인 조서가 작성되기 전이니까 함부로 하지 말아라는 얘기도 있겠지만 조국 전 장관 주장은 좀 맥락이나 분위기나 그 당시 말의 앞뒤 선후 관계나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제가 조금 했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공판에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려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사실 조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공판에 정말로 기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참석을 하고 또 일반인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공판 끝내고 난 다음에 언론에 보도되는 그런 행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 게 사실이거든요. 네. 네,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또 검찰하고 지금 조국 전 장관이 뭐 언론과의 전쟁을 선포했다는 식으로 말하는 분들도 사실 있고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조국 전 장관 본인 입장이라면 그것은 방어죠. 아, 방어다. 예, 이미 숱한 근 1년에 가까운 공격을 받았고 일방적인 공격을. 네. 최소한의 방어를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언론 보도에 대해서 많이 비판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뭐 제 입장에서 볼 때도 예전에 왜 기자들 사이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지금도 통용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보도하지 않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일이다. 아,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네, 그만큼 일반인들과 기자들이 접하는 정보의 격차가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기자들 언론을 통해서 세상사를 읽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너무 SNS라든지 뭐 유튜브 등을 통해서 누구든지 원하면은 추가로 플러스 알파의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세상이 돼서 그렇죠. 시민들도 얼마든지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는 내용도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관성대로 언론이 뭐 없는 걸 있다고 보도하진 않아요, 지금도. 그런데 네. 전체 양면이 있을 때 한쪽 면만 부각을 해서 보도를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거기에 만족을 못하는 거고 대한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찾아보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시민들의 미디어 운동도 함께 진행 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언론도 약간 무슨 목적성을 가지고서 그렇게 보도한다고 보여집니까? 차라리 목적성만 있다면 저는 차라리 낫겠어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뭐랄까요. 예컨대 공판이 하루 종일 진행이 되면 오후 시간이 저녁 시간으로 가면 갈수록 방청을 하는 기자 수가 절반 이하로 확 줄어버립니다. 써야 되니까. 아무리 중요한 네. 증인 신문이나 공판 내용이 있더라도. 네. 그건 뭐냐면 뭐랄까요. 성실성의 문제? 아, 기사를 쓰러 가는 그 시간 아닐까요? 마감 시간. 내용을 때문에. 봐야 기사를 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기계적으로 기사 한 꼭지 보도하는 것 거기에 머물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증인 신문이라든지 공판 내용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기자 수가 시간이 가면 그렇게 확 줄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기자들이 이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정확히 전달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나는 오늘 그 숙제를 다 했어. 그러니까 더 이상 공판 안 봐도 돼. 이런 느낌. 그래서 차라리 그 부분이 더 저는 개인적으로 서글퍼요. 네, 저는 그렇군요. 약간 감명을 받아요. 왜냐하면 빨간 아재의 존재 이유가 이런 거구나. 그렇군요. 30만 넘게 보는 이유가 이거구나. 그런데 두 김 변호사님도 언론 행태에 대해서는 방송을 통해서 많이 비판해 오셨는데 공감하시는 바입니까? 아, 그렇죠. 반대신문 아까 말씀하셨는데 반대신문은 영어로 크로스 이그제미네이션입니다. 그러니까 교차 검증. 검증이 안 된 내용을 지금 실어왔다는 내용 말씀이신데 좀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마찬가지실 거고. 그 변호사 입장에서 저도 변호사 좀 오래 했으니까 후임 변호사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꼭 해요. 변호사의 스킬에 법정 스킬의 마지막은 형사 반대 신문이라고 하거든요. 너무 어려워요. 네, 어려운 그러니까 네. 그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전 장관 관련 재판인 경우에 오후에 반대 신문이 이루어지거든요. 그게 포인트예요. 근데 그걸 아무도 안 봅니다. 보도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기 빨간 아재 같은 그런 분들의 보도가 더 무게감이 있는 거고 아무도 안 보는 기성 언론의 보도들은 사실은 알맹이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건 사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렇군요. 네. 우리 더룸의 재판관 이야기 들어봐야죠. 시청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조연 아나운서. 네. 여기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댓글 좀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네. 구독자를 30만 명 이상 보유한 우리 빨간 아재에 대한 네, 댓글 많이 주셨습니다. 빨간 아재님 응원합니다. 오늘 빨간 아재님 박효석 기자님 뵈러 왔는데요. 재판 관련해서는 이분의 영상이 참 도움이 됩니다. 라는 또 댓글. 그리고 늘 언론이 전하지 않은 제대로 된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빨간 아재님 앞으로도 방송 많이 많이 나와주세요. 반드시 언론 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이 드네요 등의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궁금한 질문 또 하나 더 드릴게요. 그 많은 공판을 어떻게 다 들어가시는 건지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질문 주셨는데요.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하다고 들었는데 제주도 돈가스집 기다리는 것처럼 줄 서서 들어가시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셨어요. 답변해 주시죠. 네. 질문 주신 분이 적절한 비유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뭐 몇 차례 공판을 방청했냐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저는 거기 와서 전날 와서 자리 깔고 밤을 새면서 방청권을 받으려고 줄 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생각하면 뭐 저 같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심지어 기억에 남는 방청객 중에는 한 40대 정도로 보이는 직장인인데 전주에서 회사를 다니신데요. 그런데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장관 공판이 이틀 있는 날인데 이틀을 연차를 내고 목요일에 정경심 교수 공판을 보고 그날 그 법정 앞에서 밤을 새고 다음날 조국 전 장관 공판을 본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제가 물어봤어요. 네. 개인적으로 무슨 인연이 있는 분이냐. 아니래요. 전혀 뭐 인연은 없는데 하도 궁금해서
보고 싶었다. 한 번은 꼭 내눈으로 보고 싶었다. 뭐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네. 법정 앞에서는 굉장히 밖에서는 상상 못하는 예, 이런 풍경도 많이 벌어지고는 그렇군요. 합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또 세 분이 좀 기대하실 만한 또 코너가 저희들이 준비가 돼 있거든요. 어제부터 우리 또 최평께서 직접 그림을 그리는 또 시간이 이런, 있습니다. 이런, 이런. 최영일 평론가의 한 컷 만평. 첫날부터 아주 대박 조짐을 보였는데요. 자, 마무리 한 컷 우리 최평께서 어떻게 준비되셨나요? 자, 네네, 이제 넣어주시고요. 이틀째 망할 거예요. 어제만 반짝했는데. 왜 그러세요? 우리 네. 세 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거. 네. 여기다 세워주시죠. 자, 보시면요. 오늘의 제목은 이거 제가 1분 만에 그렸어요. 우와. 급해서 예, 색깔이 없으니까 이게 그냥 뭡니까? 갑니다. 네. 이게 집이 있고 가족 멍멍이도 있고요. 건물이 도시예요. 네. 자, 뭐가 뭉게뭉게 구름이 아니고요.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이 작품의 제목은 폭풍전야예요. 자, 바비 아까 처음에 오프닝 말씀드렸죠. 바비 태풍. 조심하셔야 되고요. 의료계 집단 휴진. 광풍이 불어오시군요. 예, 내일부터 이 의료 공백 걱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거기에 지금 또 정치권대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공방이 막 벌어지고 있어서 자, 정치, 사회, 경제, 자연까지 포함해서 오늘 밤은 폭풍전야다.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시자고요. 아, 정말 중요한 말씀 마지막으로 하고 네. 오늘 더룸 여기까지 준비한 소식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내일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이 두 김 변호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